부자되는 지름길 가난대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우리 왜 단체 그 토크쇼로 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오늘은 이제 뭘로 얘기를 해야 될지 우선 그 녹음하는 멤버들이 오늘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우리 인천지사부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지사장 김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지사장 이현태입니다. 이사를 짧게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광주이면서 본사 이사 김재희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사 유준수 인사드립니다. 네. 자, 저번에 그 어떤 술에 대한 주제로 그 당시에 우리가 토크쇼를 했었죠? 맞짱 토론.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그 맞짱 토론이었지. 네. 그래서 그때 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때 기용 씨죠? 기용 씨가 이제 그 방송을 듣고 평상시 이제 기용 씨는 LG 연구원인데 그분이 그 주로 전에도 미국으로 그 출장을 갔을 때도 나한테 술을 사왔다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비타민도 사오고 그랬어. 네, 그렇죠. 근데 그 비타민을 갖고 오면은 나는 받아서 바로 남한테 토수를 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 비타민보다는 술이 좋다라는 방송을 그 당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기용 씨가 또 중국으로 출장을 갔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오늘 왔어요, 아까. 그죠? 그래가지고 마우타이주는 진짜 그 비행기 면세점에서 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뭐랬지? 연태꼬량? 연태꼬량. 근데 그게 30몇 도야.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던데. 진짜 부드럽더라. 그러니까 보통 40도 60도거든. 근데 30몇 도. 소주도 왜 몇 도 몇 도 차이 내놓잖아. 맞지? 소주 그렇죠. 몇 도야? 소주는 지금 뭐 22도 뭐 1도 그래?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가 18도까지 내려온 거 있지 않아? 17도까지 아, 처음처럼 18도까지 내려온 뭐. 게 있고. 7, 그래서 이제 예전 소주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25도로 지금 나오는 것도 있고 20, 25도도 있어? 옛날에 원래 25도 있잖아요. 네.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런 방송 때문에 비타민보다는 앞으로 술을 사오겠다고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반응, 선물을 이끌어낸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사에게 저희 낮에 먹었죠. 그렇지, 아까 낮에 한잔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행오버도 또 내가 선물로 두 개를 줬어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대구 지사장한테도 행오버를 하나 줬죠? 예. 행오버 한 개 챙기고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진짜, 운전하고 가면서 좋았다면서요? 전에 그 램밍인 할 때 네. 그때 먹고 내려갔는데 평소 때는 제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한 번씩 쉬었다 가거든요. 네. 피곤해서. 근데 행오버를 먹으니까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럼 바로 내려갔어요. 오늘 또 행오버를 먹어봤는데 술이 지금 다 깼는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협 회장님이 뭐 뭘 하셔가지고 술이 깬 건 아니고. 근데 행오버 자체가 보니까 이게 네. 뭔가 이게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술도 깨고 또 나중에 피곤한 것도 좀 들어주시는 것 같고. 예. 오케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뭘로 하기로 했죠? 분노. 분노에 대해서. 왜 분노예요, 제이 씨? 우리 그 광주하고 의정부 지사장은 분노를 선택한 이유를 잘 알 것 같은데요. 세상에는 많은 분노스러운 일들이 있죠. 네. 하루 중에도 여러 번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삭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우리 협회에 가장 높으신 분, 장이신 분이 협회님께서 좀 누구 때문에 그런 분노 때문에 참. 그래도 그걸 항상 잘 참고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계속 보면서 야, 이 분노란 이야기도 한 번씩 재밌게 이야기 볼 만하겠다 해서 오늘의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구나.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이 분노라는 게 보면은 요즘에 묻지마 폭행이 있죠? 네, 묻지마 그렇죠. 살인도 있고 그런 게 그 사실은 그 일반인들은 이해를 전혀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많이 돼요. 그 세상에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 자기가 굉장히 우울하거나 할 때는 사람들이 웃고 다니면 그게 그렇게 싫다면서. 싫다면서. 왜 나는 있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이렇게 행복해해서 웃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인천은? 분노. 분노. 본인이 분노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한테 손해가 왔을 때 그 치밀어 오르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손해가 왔을 때. 그렇죠. 어떤 거가 손해예요? 가장 최근에 이제 보셨겠지만은 제가 그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아, 제가 그때 뒤에서 오토바이를 받았다는 거. 가고 그렇죠. 있는데 차선 변경도 없이 이제 속도도 한 40, 50 이 정도 가고 있는데 중화유리 그 오토바이가 뒤에서 갑자기 뻥 쳤는데 더 놀란 거는 사람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세게 와서 받았나 보다. 세게 와서 받은 느낌이 많이 났고 날라갔는데 쓰러져가지고 머리에 피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헬멧을 쓰고 있어서 크게는 안 다쳤는데 한동안 안 움직이니까 저는 앞으로 가다가 멈췄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언제 죽은 줄 알고 네, 인생 정말 끝났다. 제가 누굴 이렇게 회고지한 적이 없는데 끝났다 이러고 이제 그 본부장님 전화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그 판독이 났어요. CCTV 그 실수가 전혀 그 제 그게 없었다. 과실이 전혀 없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담당 그 조사관이 그 실수를 한 10% 정도 인정해라. 적당하게 합의 봐라 이거잖아. 합의라기보다는 그쪽에서 돈이 없으니까 치료비가 좀 나왔는데 내가 실수를 그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좀 탈 수 있다. 아,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저의 이제 그 자동차 그 저희 일부 손상된 부분은 이제 전혀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손상된 부분이야 뭐 제가 제 돈으로 지불하면 되겠지만 이제 이럴 때 저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 그거를 책임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갑자기 이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 수리 안 해줘도 되니까 과실 인정 안 하고 어차피 수리비는 치료비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걸로 그냥 됐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경찰관이 없는 편을 서준 게 그렇죠. 맞는데 네. 없는 거는 없는 거더라도 뭐 옳고 그름은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불의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과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기 인간적으로 치료비 정도는 따로 이렇게 지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을 그렇게 했으면 아마 제가 찾아가서 아마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해오니까 제가 이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분노 있다. 네. 아 그럴 또 다른 분노는. 또 있어? 분노야 많이 있죠. 어떨 때 또 분노가 있는지 그, 우선 좀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뭐 대구지사장이 그만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와이프 얘기 그만 분노가 치솟지 그만 얘기하기로 했어요. 일단 대구 그, 얘기해봐봐 대구. 네, 일단 서진형님은 이제 형수님 얘기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고요. 네. 그 저는 최근에 이제 분노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하자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건 제 일은 아니고 우리 교육생이 이제 시세 조사를 하다가 경매로 이제 임장을 가서 경매로 물어보는데 그 그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제 같이 와이프가 같이 일하는 곳이 있는데 그 와이프가 엄청 화를 냈대요. 제 교육생 보고 아니 우리한테 돈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사람한테 왜 정보를 주냐고 당신이 정신이 있냐 하면서 막 이렇게 성질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아, 직접 찾아가서 그 시세를 냈구나. 네. 그래 우리 교육생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뭔가 이게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거기서 분노가 엄청 많이 생겼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번 주 금요일 때 입찰을 보고 낙찰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고 전화하지도 않는데 그 아주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박내놓으라고 아유 축하한다면서 저한테 그 물건 주시면은 바로 내드리겠다고 야,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참 그러면서, 소설 같은 얘기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건 뭐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입장이 바뀌면은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처음에는 이 아줌마가 억수로 미웠는데 또 그 전화 받으면서 자기가 아 예 하고 끊었는데 그걸 분풀이를 못했는 게 억수로 억울했다. 아. 예, 최근에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제 예,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 예, 상황이 약간 바뀌니까 완전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예예 하면서 빼준다 그러고 사람이 오잖아. 그러면 계속 비틀어. 계속. 그 대신 물건을 딴 데도 계속 내놓고. 그러면 되지. 그런 복수가 있군요. 아, 복수를. 그래서 아니면 어떤 부동산 통해서만 와라라고 한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복비가 반으로 팍 줄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든가. 우리 쪽은 똑같이 내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보면은 그 내가 그랬잖아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원래는 부동산이란 게 그 굉장히 어떤 사이클이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란 재화를 만지려면은 미래를 좀 더 참고 미래까지 보는 농사를 짓는 게 부동산이거든.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 뭐 그 재개발한다고 해봐 10년도 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장차관들 늘 말하지만 농지 하나 보유하면 20, 30년 동안 보유하잖아. 이런 긴 호흡을 가져가는 게 부동산인데 어떻게 된 게 그거를 최전방에서 다루는 사람들은 완전히 좁쌀이야. 그래서 후라이팬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커피포트에 그 물 끓을 때 금방 끓잖아. 금방 끓고 금방 식는 그런 사람들이 그 부동산 호흡을 한다니까. 사업은 사업도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 훨씬 더. 그게 그렇죠. 그 우리 교회생들도 이렇게 보면은 협회장님의 팟빵을 그 1년 동안 계속 들은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협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그냥 듣기만 하다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시세 조사를 하니까 이게 부동산 그 사장님들의 그 태도와 말투에 대해서 야, 동감한다 그러지. 예, 맞는 말 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늘 말하지만은 시세 조사는 뭘로 알아? 1번 몸으로, 2번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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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장을 가면 그런 무리수가 따로. 그러니까 전화로 연기력이 한 10 정도만 투자해도 되는데 감정이라 그렇죠. 표정 연기가 없잖아. 근데 현장을 가버리면은 막 그런 모멸감, 자존심 상한 거, 분노 뭐 이런 복잡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부나부를 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분석을 스스로 못하게 되지. 지금 그 흥분 상태로 가버리잖아 자기도. 그 다음에 전화로만 우리가 맹인들이 귀가 발달한 이유는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세조사를 하러 현장을 가다 보면 오감을 다 봤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전화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집중이 한 곳에 맺히잖아 한 곳에. 눈으로 안 보니까 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네. 촉감도 의존하지 않고 그런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더운 여름이다 그러면 짜증나는 그 감정까지 덥잖아. 습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차단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전화만에 의존했을 때는 집중도가 있다는 거지. 어떤 분들은 현장부터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하수들이지. 그렇지. 얘기를 아무리 이제 해줘도 일단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동네에서만 고르게 되고 한 이제 두세 군데 정도 들르게 되면 다운되는? 해 떨어지잖아. 그러면 해 떨어져. 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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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고 집에 가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한 것 같잖아. 그렇지 않나요? 자 광주는 분노할 때 얘기 그러면 하면서 대구는 그게 분노할 때야? 자기 얘기는 아니잖아. 저는 뭐 평소에도 그렇게 분노를 안 하면서 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분노를 다스린다는 거야? 그냥 뭐 세상이 다 행복한데 그런 일이 있어요. 글쎄 얼마 전에도 내가 본 것 같은 그런 거 있었어? 조실장 보세요. 조실장.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 갑자기 주먹을 불끈.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지. 아, 그 중에 하나 불어봐. 예, 저는 조실장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또 사랑하는 평화주의 사람이에요. 조실장도 가족이잖아. 한번 살생을 한번 하기는 하는데 살심인지 살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화주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광주 형님은 아직 이제 그 직장만 다녔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온실 속에 화초가 되는 거고 이제 사회생활은 정글이거든. 정글에 나와서 이제 막 사업이란 걸 해보면은 미쳐버려. 아침부터 눈 뜨고 잘 때까지 분노에 휩싸일 때도 있어. 자, 광주 얘기 들어봅시다. 어떨 때 분노하는지. 기대됩니다. 기대된다. 저도 원래는 이제 별로 분노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사업을 하면서 분노가 좀 더 분노 기제가 높아졌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 가장 분노했어요? 그 뻔히 아는 일이지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분노가 좀 치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법원을 좀 들려서 저번에 컨설팅하는 물건에 대해서 그 송달을 때문에 왔다 갔다 했어요. 일반 송달하고 특별 송달하고 그리고 뭐 공시 송달까지 뭐 세 건이 한꺼번에 같이 있었던 거였어요. 같이 한꺼번에 있었고 게다가 이제 강제 집행권까지 네 건을 오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같이 해도 될 건데 이거는 뭘 더 보충해라 뭘 더 해라 하는데 그 보충이라는 게 별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그 은행에 예납을 처음 했었고 나중에 추가 납부를 좀 더 이제 했어요. 특별 송달 뭐 공시 송달 가니까 이제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그 영수증을 꼭 안 갖다 줘도 사실은 진행이 될 건데 그 예납을 했던 게 예전에 추가 추납을 했던 게 예전에 해가지고 영수증이 없었어요. 근데 돈이 있는 걸 자기도 확인했어. 근데 그 영수증을 달라는 거지. 왜? 그러니까 아니 돈이 있는데 왜 영수증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 그 원래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원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처음에 예납할 때는 당연히 영수증을 드리는 게 맞겠지만 그때는 드렸고 추가 납부니까 뭐 은행에 잔고가 있다 없다 없다만 알면 송달하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편의는 봐주셔야지 왜 그 영수증을 달라고 하냐. 그래서 좀 실갱이를 했죠 살짝. 그래도 이제 얼굴을 붉히면서 또 사람은 밀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 좀 밀려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약간 실갱이를 하다가 나중에 좀 웃고 다시 이제 끝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강제집행 갔는데 거기에서 그 뒤에 추가 그 첨부 서류 중에 부동산 표시 목록이 하나가 빠졌었어요. 그럼 그 표시 목록에 빠진 것도 사실은 제가 갖고 있던 것이 있었으니까 그걸 주면 되는데 그 강제집행문 줄 때 그때 준 그걸 꼭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사실은 똑같은 건데 부동산의 표시 목록만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이게 이유가 안 되느냐 이걸로 좀 하자 나 지금 바쁘고 서울 올라가야 되고 뭐 이 상황을 설명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여직원이 맡고 있었는데 그게 좀 답답한 거지. 옥션 사이트에서도 표시 목록 바로 출력하잖아. 예. 거기에 예. 그걸 제가 이제 갖고 있어서 그걸 줬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정부의 정부 직인이 안 찍혀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화가 나지만 다시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이거 이만저만해서 표시 목록 좀 주세요 하니까 이제 또 그쪽에서 뽑아줘가지고 인도명령계에서 뽑아줘가지고 그걸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바쁜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이제 초본을 뛰는데 특별송달 때문에 그 주소지가 계속 그 폐문 문제로 나와서 거기서도 그 뭐가 좀 안 된다고 해서. 뭐가 안 되냐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하는 말이 그 서류가 두 가지여야 되는데 한 가지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를 시키고 근데 이제 실갱이를 처음에 한 번만 했으면 그렇게까지 열 안 받았습니다. 여기서 실갱이 저기서 법원에서 실갱이 동사무소에서 실갱이 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아무래도 법원은 조금 짜증을 내기가 좀 뭐하고 뭐 동사무소는 소리 한번 빽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됐는데 사실은 별것도 아닌 문제들이 그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거는 그 관공서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좀 편의를 봐줄 부분들은 충분히 있고 또 기존에 했던 일들의 어떤 연장선에 있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꼭 깐깐이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분노가 좀 되고 괜한 시간을 잡아먹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은 그러니까 좀 이제 그게 났었어요. 깐깐한 게 아니고 무식한 거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시골에 가보면은 전에도 부산 사건도 보고 그러면은 뭐 황당한 고집을 피우는데 무식해서 그래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공직자들도 수도권 공직자하고 지방 공직자랑 레벨 차이가 안 나진 않지. 반드시 나고 또 중앙 공무원하고 지방 공무원하고 또 차이 나. 그건 차이 나죠. 예, 예를 들면 서울시청 공무원하고 또 이제 그 중앙 공무원들 있잖아. 확실하게 레벨 차이 나. 진짜로 겪어보면 이제 그 레벨 차이를 극복하는 게 자기의 어떤 품성들이거든. 근데 이제 유두리 있게 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보고 들은 게 적을 때는 본 것만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집이 완고해지지. 그다음에 약간의 보신주의도 좀 들어가고. 괜히 뭐 복잡하게 안 해본 거 하려 그러면은 귀찮잖아. 그다음에 또 뒤책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해본 거일 때는 안전 제일로 그거 꼭 가져오세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 이제 접수받는 사람이 꼭 그 스타일이야. 그 몇 번을 제가 봤을 거 아닙니까. 이 물건 때문에 몇 번을 갔었는데 직원이 그만둬서 부대가 이제 가게 됐는데 이게 그 친구가 꼭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다음에는 편히 가자 웃으면서 그렇게 끝냈었는데 이번에 또 물론 자기도 업무가 과중하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하니까 그럴 때 이제 분노가 난다.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오케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유준수 세상을 가장 적게 산 유준수도 분노를 하나요? 네, 뭐. 분노를 하는 것보다 분노를 일으키는 쪽으로 많이 네, 뭐, 저도 원래 기본적인 그 성향 자체나 그 품성 쪽이 원래 분노랑 많이 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든 마이크를 보고 하세요.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마이크를 보고. 네, 그 어떤 일을 하든 그 합이 딱딱 맞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 다음에 스케줄이 있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 하면 좀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합이 맞아가지고 이거 내가 양보하고 자신의 분노를 일으켰던 경험을 얘기하세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건데 그러면 좋은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자리에 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충족도가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본인이 분노했던 사례를 얘기하세요. 지금 이 순간 분노하고 있잖아 지금. 분노가 올라간다. 그래서 자신한테 느끼는 분노가 처음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구체적 사례는 없어요? 분노가 있죠. 계속 일반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사례를. 아무것도 아니네. 구체적인 사례는 뭐 일단은 오늘 이제 좋은 마이크로 이제 녹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까지 제가 이렇게 마이크 세팅이나 이런 걸 맞췄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기존에 있던 세팅을 싹 날리고 제 생각엔 원래 돼 있던 거가 싹 날아갔는데 세팅이 됐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지사장님들이나 이제 저기 협회장님을 좀 기다리게 했거든요 많이.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분노하는 얘기를 하세요. 미치겠네. 분노가 막 치솟으려 그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누구를 향해 분노를 하는 것보다 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요? 네. 네. 우선 나는 보면 아까도 내가 시작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노는 어떤 그 사람 때문에 생기죠. 사람.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명도할 때 가장 많이 생기고 명도할 때 생겨 뭔가 그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그때 스파레즈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목표는 세우되 속으로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어떤 잣대를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강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안 될 거야를 갖는 거는 이건 보통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죠. 자, 그런 어떤 이중의 마음이 한 곳에 담겨야 되는 거거든. 그잖아. 상반되는 마음이야. 최선을 다한다는 건 되게끔 하려는 거고 안 될 거야는 자포자기하고 어느 정도 안분지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공존이 불가능해. 근데 공존이 되게끔 해야 돼. 그치? 공존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그 외에 격납구 같은 게 있어야지. 우리가 잠수함들 보면 각 실마다 격실에 그 격납구가 있어서 물이 차도 이렇게 탁 닫아버리면 물이 안 차잖아. 네. 그지? 그렇죠. 그런 어떤 튼튼한 어떤 분명히 공존하는데 벽이 하나 딱 있어서 필요할 때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을 설령 가져도 즉시 현재는 화가 날 때가 있지. 그렇죠. 그 마음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화가 나.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공존이 안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명도라든지 전월세 뺄 때 그래서 몇 개월 이상 더 빠질 때 수행이 안 돼 버리는 거야. 이게 내가 두 달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네 달은 돌아버리는 거지.
근데 네 달이 한 두어 달 지나면 익숙해져. 그 다음에 그래 7개월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한 달만 더. 그런데 한 달 지나면 또 미칠 것 같다가도 한두 달 지나면 이 지금에라도 빠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한번 딱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점들을 짚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가 어떤 건지를 이제 또 수습을 해, 그제. 근데 나 같은 경우 제일 분노했을 때가 이제 경매할 때는 경매할 때 느끼는 그 분노는 분노가 아니더만. 그거는 건바이건으로 잠깐 생기면 소멸되고 명도도 계속 명도하는 거 아니잖아. 한 건하고 다음 명도권이 돌아올 때까지는 수많은 텀이 있어. 그제?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가 잠재워져서 내가 언제 분노했었지? 라고 생각할 때 분노가 오는 것은 분노가 아니더라고. 같은 일로 분노가 지속이 안 되냐? 그렇지. 근데 이제 진짜 이 분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일로 같은 사람이 매일 자주 초당 분당 반복될 때 그런 경험 안 겪어봤지? 지금 아까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정훈이 얘기 딱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거야. 그 인테리어 이제 하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거? 하면서 이제 내가 틀었고 내가 지시했고 그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안 됐을 때 물론 이제 조실장님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언어라고 그러죠. 언어가 이게 나는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갔는데 이게 다르게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예. 그때 순간적으로 절에 들어가서 다시 수양을 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시작에 불과해. 사업하다 보면은 그거는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그때도 내가 농담으로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내가 화를 내는 거에 한 20분의 1 정도를 압력을 딱 주면 자기들은 나보다 더 불이 나. 그러니까 나는 인내력이 기본 인내력이 있어. 기본 내구력이 있어. 부자 마인드로 똘똘 뭉쳐있지. 근데 그 이상에서 화가 나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인 거야. 내가 늘 말했잖아. 내가 야 얘는 진짜 문제 있어. 그럼 진짜 문제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나는 진짜 하는데 나는 필요 이상으로 남한테 오해를 좀 사는 것 같더라고. 이 시점에서 본부장님의 분노가 갑자기 생각이 막 새롭게. 그러니까 아니 법원 그거는 잠깐이잖아. 갔다 나오면 잊어버려. 갔다 나오면 잊어버려. 근데 물론 이제 법원도 계속 매일매일 갔는데 그 사람하고 매일매일 부딪히면 정말 큰 문제가 날 수도 있겠지. 그 분노가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 나는 이제 분노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친한 단어야. 그래서 분노를 해부를 해봤어. 그 분노를 해부를 해봤더니 분노가 생기는 원인은 무시당할 때. 지금 어젠가 뉴스도 보니까 남편이 여자가 늦게 들어왔다고 죽였대. 늦게 들어왔다고 새벽까지 놀다 들어왔는데 그 여자한테 이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이제 어제 난 신문 기사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외도를 한 거야. 근데 그 외도 상대방이 누군가 봤더니 열몇 살 어린 자기 직장 동료야. 근데 그 직장 동료가 자기 집에 와서 술도 같이 마셨더.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분노라는 게 야동 수준인데. 그런 거지. 근데 분노는 나는 집중적으로 난 분노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제 수행을 이제 참선을 하면서 감정의 흐름들을 많이 아는 편인데 이 감정이 생길 때와 증폭되는 시점도 알고 증폭된 원인도 관찰하면서 분노를 할 때가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이 가장 간단하더라고. 1번 무시당할 때. 지금 그 사건도 남편을 무시당한 감정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시를 한 게 아니어도 무시당한 것처럼 비춰질 때 있지 않아? 있죠. 있잖아. 그러니까 무시를 하지는 않았어. 근데 무시를 당한 느낌이 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그런 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명도할 때 뭐라 그래. 상대방을 무시하지 마라. 눈높이에 맞춰라 라고 늘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낙찰받았을 때 약간이라도 점령군 같은 느낌. 약간이라도 이제 야 법으로 해야 할 때 법 얘기 아까 그 문자 서진 문자 보낼 때도 그렇죠. 법 얘기 우선 빼라는 얘기를 한 것도 상대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줄까 봐.
걔가 어떤 마음을 가진 상태인지 모르고 걔 컴플렉스가 뭔지 모르니까 우선 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도 무시당한 느낌 날 때 분노가 나기 때문에 나도 내 어떤 것 때문에 무시당한 느낌이 나면 분노할 것이라는 아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그 반복되는 어떤 실수들 있잖아. 그 반복되는 실수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분노가 치솟지. 아까 말한 인테리어를 지적했는데 언어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거가 한 100만 개 쌓여 있다고 생각해봐.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그래서 돈에 대해서 더 크게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럴까? 반복되면 바로 you go home, you fired.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자,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분노가 이럴 때가 가장 화가 나고 그 외에는 나는 사업하면서 큰 화는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이제 경매하면서 큰 분노는 없었고 경매하면서 분노 난 건 명도할 때 한두 번 부딪히는 거? 그거 다. 그게 다야. 아까 그 서진이 명도할 때 보니까 막 약속 7번 가까이 깼다고? 깨고 그쵸. 또 깨고 또 깨고 그때 막 미쳐버려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조리법이 생기거든. 그건 이제 조리법이 생겨.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안 보면 그만이거든. 근데 한 공간에 있을 때 그게 제일 괴로운 거지. 그게 그거 한 공간에 계신가 봐요? 어.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짜증나니까 밥도 먹기 싫을 때가 많아 같이. 그 저기 어떤 그 부부 중에 어떤 여성분은 그 남편이 밥 먹는 모습조차 보기 싫다는. 그러지. 뭐 씹어먹는 그 턱을 깨버리고 싶다.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렇죠. 그 여자들이 보면은 남편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뭣도 보기 싫다 알고 막 그러지 않아. 그치? 네, 그렇죠. 자, 또 얘기해봐요. 원래 이 분노라는 게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 분노라는 맞아. 게 보면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특히 뭐 가족들, 뭐 자식들, 아니면 부모님, 오히려 부모님하고도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직장에서도 이제 직장에 어떤 관계된 사람들. 그게 이제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 막 실수가 일어나면 짜증이 나게 되고 또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은 그것 때문에 그냥 짜증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뭐 진짜로 실수들을 해서 막 그런 것도 있고 가족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자꾸 뭐 예를 들어 치약은 이렇게 짜라 근데 치약을 이렇게 짰다고 막 짜증 그런 거 가지고도 싸운 사람 있다더라. 싸운 사람 많잖아요. 치약 가지고도 싸우 중간부터 짠 중간부터 짜니 뭐 끝에서부터 짜라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그 옛날에 말했던 그 친구 집이 그래. 마누라가 여자 선생인데 중간부터 짠대. 근데 이 남자는 친구는 끝에서 짠 거 가지고 싸운대. 그래서 내가 그 뭘로 참 밥 먹고 살기가 편한가 보네. 내가 그 생각을 했다고. 아, 근데 밥 먹을 때도 밥을 흘리고 먹으면 흘리고 먹은다고 싸우고. 뭐 물컵을 갖다 놓고 물을 마신다고도 싸우고. 싸우고. 또 영화 볼 때도 영화 가지고도 싸우대. 나는 그런 적이 없었어. 근데도 이 꼴 나더라고. 이게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 근데 맞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실은. 이게 맞히는 거지. 아니 그 말이 제일 가족간에. 위험한 말이야. 아 그래요? 맞춰 나간다는 이 말이. 맞춰 나가죠, 서진이? 안 맞춰져. 본인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광주 제이 씨는 맞춰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와이프가 받아준 거지. 그런 거야. 그거는 맞춰 나가는 게 아니야. 와이프가 조금만 눈높이가 높아진 순간 거기는 그냥 지진 나는 상태로 가는 거고. 여자들 치고는 제이 씨는 보면 결혼 진짜 잘한 케이스야. 굉장히 그 연한데 마음도 착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남편에 대한 욕심도 비워버렸더만 그지?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이제 살아도 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여성들은 안 그러잖아. 거의 없지 사실. 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도 결혼 전에는 뭐 맞추면 되지 뭐 사주가 뭔 상관이야 막 그랬다고. 상관 많아. 절대 안 맞춰져 사람은. 맞춰 나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다시 보거든. 아, 저 사람이 안 살아봐서 저 말을 하는구나. 안 맞춰져. 그지 현태야? 맞춰집니다. 포기하는 걸 맞췄다고 말하면 안 되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싸우잖아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계속 컸고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또 세대 차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싸우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냐 저 어린 친구랑 내가 왜 그러면 저 친구랑 뭐 동거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결혼을까지 하게 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저는 저를 한번 돌아봤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아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것들만 내가 지켜주자 이게 어떻게 보면 맞춘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그 원하는 거 어떤 건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하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상황이 원하는 게 어떤 건데? 뭐 사소한 거야 아까 그런 뭐 치약 안 짜는 거 뭐 이런 거? 아니, 뭐 치약 이런 건 아닌데 뭐. 네. 자기한테 말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도 약간 묵뚝뚝하게 하는 게 있었나 봐요 이제 현장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고 혼자 이제 사는 생활이 좀 많았다 보니까 그냥 툭툭 내뱉는 것도 좀 많았고 이런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자기한테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나중에 그런다 여자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 근데 그런 걸 제가 나중에 안 거죠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툭툭대는 말도 했구나 그런 그러니까 거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예쁘게 해주면 그것으로 만사가 다 해결이 됐는데 참 보기 드문 여자야 그게 이제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참 그걸 많이 반성하고 많이 내가 고치고 있죠 사실. 나는 그런 거 같아 그 옛날부터 이제 노노맹자 이런 걸 읽어가지고 그런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인의예지신을 지키면 안 되나?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 말을 워낙 아까 그 현태가 말했듯이 뉘앙스를 잘 파악하는 연습하고 그 사람 진의가 뭔지 물어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하는 거를 들어주면은 다툼이란 건 존재하지 않지. 그잖아. 그게 인의예지신이잖아. 인의 의리 의리 있게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밥을 한번 샀으니 그러면 너도 세 번에 한 번 정도는 사라. 근데 그런 거가 없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대화라는 것은 서로 얘기를 귀로 듣는 거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 말을 듣고 네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좋으니까 이런 게 좋고 이렇게 좋고 하다. 그러면 굳이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을 만한 어떤 특별한 어떤 의리 뭐 어떤 명분이 없는 한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지켜주면 되잖아 원한다고 했으니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아까 말한 의리가 없고 인의예지신에서 어긋나는 거야 신 믿을 신도 믿음이 깨져버린 거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거잖아 친구들하고 예를 들면 애인하고 준수 너 애인하고 3시까지 영화 보자 그러면 몇 시에 가 있어? 30분 전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1시간 전에 뜰 거고. 네. 그치. 그럼 또 1시간 전에 목욕하고 거울 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그렇게 하면은 다툼이 안 생기지. 다툼은 3시까지 약속을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3시에 뽀로시 오든가 시작하고 막 5분에 허겁지겁하면 이제 상대방이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지. 아, 얘 왜 이러지? 근데 특별한 명분이 없이 두 번, 세 번 중복되면 아 얘는 원래 이런 애 하면서 나 무시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3시에 하면 3시에 맞추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일까지 어떤 미션을 하자 그러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서로 대화라는 게 있는 거잖아 뭐 눈빛만으로 야 내일까지 뭐 하자라고 준 것도 아니고 다양한 설명과 다양한 어떤 지시들을 다 해서 했는데 그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그거가 굉장히 그 인의예지신에 위반된다. 그런 거지 뭘 맞춰 나가고 말고라는 난 단어가 옛날부터도 이해를 못했던 게 이제 결혼 생활 안내를 할 때도 그냥 사람이 할 짓을 하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뭐냐면 맞춰 나간다 그러면 여자가 좋아하는 건 남자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근데 내가 말하는 맞춘다는 것은 남자도 여자 편도 아닌 가운데 있는 질서 있잖아. 규범, 인의예지신 그 규범대로 둘이가 같이 맞추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었어 같이 그러니까 내 귀에 좀 듣기 싫어도 이게 옳은 길이면 거기에 내가 맞추고 여자도 맞추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들은 들어보니까 어떤 판단이 틀려도 남자가 여자한테 맞춰야 되고 여자가 남자한테 맞추는 걸 맞춰나간다라고 표현하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 말씀이 이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규범에 맞추면은 서로 옳고 그름이 명확할 건데
굳이 서로한테만 맞춰야 되냐 이거지. 다만 한 가지 살짝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협회장님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얼마나 있느냐. 아, 별로 없더라고. 나는 그것도 몰랐었어. 아, 그게 없다고 이거 몰랐어. 그래서 아 그래서 옛날에 공자나 노노 맹자 뭐 이런 시절에 그때는 인육을 먹었대. 공자 시절에 노나라 때잖아. 그래서 기원 전에는 기원 인육을 먹었대. 그래서 그때는 교육이 굉장히 강조됐잖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게 공자야. 그래서 사람을 안 가르치면은 축생처럼 산다는 거야. 동물처럼? 동물처럼. 그러니까 뭐 도덕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막 지 맘대로 산대. 규범이 없으면. 그래서 나온 게 교육의 중요성이었어. 그 당 그 공자가 말한 교육 또는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하고 막 배우고 또래고 익히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뭐 영혼 구경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인의의 지신을 안 배우면 이게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옛날 삶이. 그런 시절이었잖아 옛날에는. 그치? 글도 못 읽었잖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90%가 문맹이었으니까. 기원 전인데. 그러니까 뭐 거기엔 도덕도 없고 뭣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부모 갖다 버려버렸잖아. 그건 그런 시절이야. 그러니까 인육도 먹던 짐승 같은 시절 속에서 그런 걸 강조한 거야. 교육의 중요성. 근데 현대사회도 솔직히 보면 다 그 비슷하지. 지금 살아가는 거 보면은 모양만 갖춰져 있지. 규범이 없고 처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없다 보니까 그때 우리 그 사실은 분노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일기 지사 사태 때도 보면은 기본적인 인위의 지신이 완전히 뭐 없어져 버렸던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었거든. 없는 거죠 완전히. 완전히 뭐 정글 같은 그 뭐 진짜 그 한 1000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느낌을 받았었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 공자가 그렇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봐도 사실 그걸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쉽게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저도 이제 협회 와서 참 그 협회장님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협회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되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거든 정말로.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분명히 이제 좀 화를 내시고 분노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돌아서 보면은 나는 저만큼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쉽잖아. 그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차이인 것 약간 있는 것 같고 그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극복하느냐 그리고 그 극복을 하는 걸 내가 더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자꾸 생각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듣고 잘 말하면 되는 거지.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쉬워. 살짝 이제 버거울수록 그런 것이 빨리 발전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자기의 어떤 역량에 비해 버거운 일이 좀 많은 거지. 많은 일을 그걸 많다고 보면 안 돼. 아니, 물론 그렇지만 사업을 할 때 비행기 부품만큼 많아. 비행기 아 자동차 부품이 5만 개라며? 네, 2만 개. 2만 개야? 네. 그만큼 많다고 보면 돼. 이게 그 사업의 성공률이 뭐 3년 가는 애들이 없고 10년 넘는 애들이 거의 없대. 10년을 넘을 수가 없대 거의 망한대. 실제로 지금 STX 이번에 그 망한 거라든지 막 대기업이잖아. 그런 애들은 뭐 천문학적인 흑자 남겼던 애들이 왜 갑자기 또 적자로 돌아서 망하고 그러잖아. 대기업들이 다 그래. 그런 거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몇이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고 우리 이제 협회의 사업은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본인들이 절대 고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업은 그런 것 같아. 보면은 인위의 지신이 맞아야 돼. 그냥 맞아. 잠깐의 탐욕으로 어떤 행위를 잘못하면은 회사에 근본이 없어지니까 망해버릴 수밖에 없어. 근본이 있잖아 근본. 맞아요. 안 망하는 근본이 뼈대가 딱 서 있어야 돼. 그 뼈대는 이제 경매니까 경매에 대한 실전 능력하고 경매의 실전 이론 그 다음에 훈련 프로그램이 명확하면은 절대 안 망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가 운영하는 주체가 공명정대해야만 안 망하지. 공명정대해야만.
그렇죠. 그 그것만 지키면 사업 안 망해. 근데 이제 그거를 지키고 아까 이제 다양한 기능들하고 능력치가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되지. 그 사업이라는 게 어디 그냥 월급쟁이처럼 적당하게 시간 보내서 또 돈 벌고. 서진이 그랬잖아. 원래 월급쟁이들이 좀 그런 게 있지. 그럼요. 대충 시간 보내면 돈 주잖아. 그 해방감에 대한 어떤 부분들, 갈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적당히 하는 부분도 초기에 있었죠.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서준이도 내가 알기로 그 뭐였었지? 뭐 1년 내내 병원 갈 시간이 없었다 그랬어. 그치.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지사하면서 갑자기 놀아버리더라고 완전히. 그렇지. 예. 완전히 놀아버리더라고. 6개월 가까이를 아무것도 안 하던데. 그래서 왜 저러지 그랬었어. 오히려 직장인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거든. 더 뛰어야 돼. 더 잠을 안 자고. 그러거든. 대기업 회장들 보면 잠 거의 안 자잖아. 심지어 새벽 4시 반에 조차 모임에. 그때 지금 느낀 거지만 지사도 한번 해야 돼. 일단 창업을 하려면 일찍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꼭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늙어서 하면 기운 빠지나?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많이 젖어 있어요 직장 그 어떤 문화에. 관성에 젖어 있다. 그러니까 주저 그래. 예 주는 먹이만 먹고 나머지는 뭐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붙어버리는구나. 네.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더디는 거죠. 어렸을 때 좀이라도 젊었을 때 하면 그런 게 쌓이기도 전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악습이 몸에 배이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맞을 매도 미리 맞아야 되는데. 준수야 자니? 안 자고 있어. 안 자니? 네. 뭔 생각했어?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게 강의 시간이냐? 분노가 올라오네. 한마디 하시지. 네, 최근에 많이 느낀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하루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운동날에 시끄럽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이크 대놓고 해. 네.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어디서 들은 말인데. 빨리 얘기해. 네. 네, 들은 말인데 이게 자신이 성품이 좋고 이런 거랑 관계없이 조금 그 예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실수로 칼을 떨어뜨렸는데 남의 발등에 칼을 떨어뜨리면 미안해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실수거든요. 결과론적만 보면 그게 실수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보면 살인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어떤 막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직장에서 이제 퇴근한 게 아니라 퇴근 후에 할 일이 있는 거고, 그게 약간 마인드 자체가 달라야지. 그러니까 될 분노 것 얘기는 언제 얘기해 줄까? 그래서 예, 분노는 네. 원인이 사람이라면 저는 사람으로 또 그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원인이 사람이니까 돈으로 풀거나 하면 안 될까? 그런데 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또 있으십니까? 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노,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내가 받는 스트레스의 20분의 1만 딱 받아도 다 죽어버릴걸? 난 그거를 그때도 말했지, 광시장 얘기도 하고 현철이 얘기도 하고. 본인들이 처음에 내가 분노하는 거를 보고는 되게 왜 저러지 그래. 근데 그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 진짜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그냥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때 옳았구나야? 그래서 야! 이래서 지적을 해줬던 적이 있어. 나도 본 적 있어. 맞아. 이게 진짜 사람이야. 자기들이 자기를 잘 모른다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난 나의 분노 처리 방법은 그래. 제일 근본적인 거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잘라내버리면 돼. 분노거리를 제거하면 되잖아. 그지? 내 살에서 뛰어내면 되는 제일 빠른 거거든. 안 봐버리면 제일 가장 극단적이고 확실한 처방이지.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들고, 자르지 못할 때.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벤트로 분노가 있는 경우는 난 시간 가면 근장 회복돼 버리던데. 바로 버리지 공지. 바로 자동으로. 왜냐면 그게 그 일종의 어찌 보면 부자 마인드라든지 내가 아까 말했던
목표치는 높게 가되 마음속에 안 될 거야를 갖고 간다고 했었잖아. 그걸 우수계로 들으면 안 돼. 스파링도 내가 가르쳤잖아. 무장이 돼 있어. 그게 습으로 딱 돼 있어. 맞아.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내가 한 수를 딱 오른손을 뻗었을 때 이왕이면 큰 돈 잡아오면 좋은데 안 돼도 뭐 이런 마음이 있어. 근데 손을 뻗을 때는 전력으로 안 되더란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져.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진 않아 절대로. 그게 아까 말한 그게 되게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공존하기가 힘든 기술이다 이게. 네. 정말 힘들 것 같아. 힘든 거야. 힘들지. 아까 말한 그래서 잠수함 격납고 얘기했잖아. 예. 탁 격벽을 잡아줘야 돼. 물이 안 새. 방수가 철저히 돼 있는 거지. 그거를 일반인들은 못하고 하면서 흐지부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는 힘이 이 시도가 힘이 메가리가 빠져 있는 거야.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전달이 안 돼. 처음부터 온 힘을 다하되 안 될 때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다 이런 게 습이 되다 보니까 왜 마치 그 헐크 알지? 헐크. 예. 헐크가 보면은 막 그 뭐지? 이번에 시리즈 마블 시리즈를 내가 거의 다 봤거든. 그 알지? 마블 시리즈. 네네. 그래서 그 거기 보면은 헐크 나온 시리즈가 뭐야? 그 시리즈를 뭐라 그러지? 어벤져스. 어벤져스 이제. 그 어벤져스 시리즈를 내가 시리즈를 싹 봤다고. 그 헐크 1, 2, 3도 나오고 뭐 아이언맨도 1, 2, 3까지 나오고 이거 연결된 시나리오라고 이게 하나로. 알고 있었어? 저도 알고 있죠. 그래서 있는데 거기에서 그 토르 있지, 토르. 신이잖아. 망치. 망치 들고 있는 신인데 위에서 그 공중에서 싸우다가 토르가 한 통에 갇혀가지고 지상으로 추락을 한다고. 그러니까 토르가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막 지상에 추락하기 직전에 그 떨어지는 그 물체 속에서 탈출을 해. 그래놓고 기절을 해. 겨우 살아. 그런데 헐크는 그 위에서 맨몸으로 떨어져. 그 가뿐히 그냥 탁 착지하잖아. 아니야, 착지가 아니고 맨몸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그래가지고 나는 헐크가 떨어졌으니까 이 신 얘는 신이잖아 토르니까 별로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막 그냥 살벌하게 탈출을 하려고 애를 써. 근데 이제 헐크가 떨어진 자리에서 이제 잠시 후에 화면에서 이제 사람으로 돌아와서 기절해 있고 그걸 이제 어떤 이제 그 여기 빈 자리에 떨어졌다면서 와 어떻게 살았어 이러는데 걔가 털털 털고 일어나. 그러니까 헐크는 거기서 떨어져도 그냥 사람만 바뀔 뿐이고 네. 얘는 거기서 살라고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재생력 같은 거. 그러니까 충격에 와서 잠깐 충격이 있다가 더 큰 재생력으로 번식을 하면서 회복해내는 거지. 그 뭔지 알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막 와, 막 지수가 와. 간간이 오는 100 정도는 한 0. 몇 초 안에 싹 원위치제. 내가 아마 그 얘기했잖아. 한 3천 정도 더 썼는데 1등했어. 아까 원래 가격으로 썼어도 1등했는데 3천을 네. 더 써버렸어. 한 그 당시에는 한 20분인가 가더라고. 20분 정도인가 딱 가더니 그 다음에 원상 회복되더라고. 이게 근데 이 스트레스 지수 내가 그 정도 자동으로 회복돼. 근데 이게 자동으로 회복 안 되는 방법은 뭐야? 계속 생각하고 계속 같은 일이 생길 때. 그렇죠. 반복되고. 그러니까 방탄유리 뚫을 때 어떻게 쏴? 같은 것만 쏠게. 같은 것만 계속 쏘면 이 방탄유리가 기능이 상실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탄 이게 보호막이 있는데 그 보호막은 예를 들면은 준수, 제이 뭐 이렇게 동일하게 어떤 실수를 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다른 실수를 한 거잖아. 그러면은 괜찮아. 근데 같은 사람이 같은 실수를 계속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방탄유리 한 곳을 계속 총을 쏘는 거야. 그러면 이 보호막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럴 때는 회복력이 잘 안 돼. 그리고 사람은 그런 게 있어. 본인들이 내가 보니까 분노를 할 일을 많이 안 겪어본 것 같은데 같은 일을 반복 당했을 때 되게 분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반복될 때 이 반복을 하는데 내일도 또 알겠지 모레도 또 있을 거야 했을 때 내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그지 않아? 아 얘가 이런 일이 오늘 내가 당했어. 근데 그 일이 내일은 안 생기겠지? 라고 하고 사는 사람하고 이거 내일 또 오겠지? 하고 사는 사람이 미래에 희망이 없어. 노예라고 생각해봐. 서진이가 오늘도 주인한테 한 100대 맞았어. 실수했어 자기 생각에.
근데 내일 또 100대를 또 맞을 걸 생각하면 오늘 잠이 와? 안 온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그게 지속적이고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이 스트레스는 상대를 죽여.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야, 서준아. 이야기 아무래도 그래서 항상 마무리가. 내가 보니까 사회생활 많이 안 한 티가 난다. 오늘 대화해 보니까 서로. 현태도 아직 사업을 그 본격적으로 시작 안 하다 보니까 예. 이 조직 내 문화잖아. 거긴 예. 그다음에 공사 문화이기 때문에 예. 일반 민간 기업에선 또 이게 직원들 간의 그 쟁투가 되게 심하다. 근데 그렇죠. 이 공사 쪽은 그게 좀 약할 거야. 특히 공사 쪽이나 공무원 쪽에는 자기 맡은 일에만 이제 충실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6시 되면 딱 퇴근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민간 기업에서는 직원들끼리도 막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에 다니는 그 다녔던 태익이나 아까 금방 LG 다니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조직 문화가 틀리더라고요. 엄청 다르지. 서로 견제 상호 보완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 얘기 들으니까 협회장한테 이 얘기 들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노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우리 그 아버님 세대 때나 할아버지 세대 때는 이제 6.25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산업 발전하면서 자기가 희망을 보면서 계속 이랬다면은 지금은 정점을 찍었는 경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막 이게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노 지수는 어차피 주관적인 것도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받는 스트레스의 20분의 1도 못 버틴다라고 얘기한 거는 주관적이란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정도의 그 기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또 자기의 의무야. 의무. 그런 거지. 그래서 사실은 상대한테 그 이게 독을 뿌리는 거거든. 분노케 하는 거는 분노. 우리도 지금 최근에 소송 몇 건 하고 있잖아 본사 차원에서도. 예. 그것도 다 분노케 해서 그런 거지. 그잖아. 그렇죠. 분노케 하는 것도 심각한 거거든. 준서야 자니? 아니 안 잡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가 생각하는 시간이니 녹음 시간이니? 녹음 시간인데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제가 사회 경험이 없다. 누구 말이 보니까. 가장 주옥 같아? 협회장님 말이 정말 주옥 같았고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안 물어봤어.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럼 협회장님은 대구지사를 보실 때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사를 하려면은 열정 지수가 용광로처럼 뜨거워야 돼. 그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은 철은 또 몇 도에서 녹아? 엄청나지. 그런 거 똑같아. 그래서 끓는 점들이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하고 막 하려면은 그 용광로가 보면 기본 내가 수천도로 알고 있는데 보통 3천 몇백 도 막 그래. 엄청나. 그 정도는 끊어줘야 돼. 근데 그 정도로 끊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태반이지. 오케이. 네. 네. 뭔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아유, 곽 실장이 와야 돼. 아, 그러니까 저 대구지사의 용광로에 그 끓는 점을 보셨냐고요. 못 봤다. 당당 모르지. 꼭 대놓고 해야 돼. 아직 탭도 없다. 준서야 이거 카트 시켜라. 꼭 이렇게 꼭 직설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뭐 얘기 없어? 역시 곽 실장이 있어야 돼. 술 얘기는 곽 실장이 압권이었는데 이제 분노 얘기는 내가 보니까 분노 경험담들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없네. 저는 잊어버리니까 그러지. 아니야 현태는 보면 직장생활 자체가 별로 분노가 안 생기는 직업 직장이야. 그치? 그러지. 예 맞습니다.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는 주이고.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제이씨는 현장 소장할 때 직장생활에서 분노 많았죠. 그 밑에 기사들 부릴 때 미쳐버리지 사람. 근데 뭐 기사들 중에 어떤 직업군들은 정말 말 안 듣고 좀 변태적인 게 있지. 그러면 직업군을 적시하지 않고 어떤 유형이 있다. 여기 얘기를 해주지. 그 유형에 제가 들어가서 지금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예요.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반복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나 하고 쉽게도 설명해주고 별의별 짓 다 하지. 그것도 아니면 야 술,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서 또 달래도 보고 화냈으니까 달래도 보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꼭 같이 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몇 번만 이야기해도 그냥 바로바로 어떤 사람 잘 따라오는 바로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능력치가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개를 주고 한 개만큼의 그 일을 소화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 개를 주고 열 개만큼의 일을 그래도 한 일곱 개, 여덟 개 소화해내는 사람이 있고 열 개 이상을 소화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쵸,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소화해내는가 그 사람을 이제 면면히 좀 관찰을 해보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할 것 같은데도 못하고 게을러서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뭐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보면 탁탁탁 해내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그렇지 그 요령 일머리 잡는 거지 일머리 그렇죠 일머리나 요령 잡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분노하고 화냈던 걸 옛날 일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직원들인데도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진짜 몸으로 뛰는 사람들은 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진짜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두 개 이상을 주지를 못하지 일 자체를 딱 그 거기에 이제 그 대장이나 되는 그 오야지라고 하는데 보통 뭐 반장급들한테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시가 되는 거지 그 밑에 사람들한테 사실 잘 말도 않고 말을 한다면은 딱 한 가지 정도 집어줘서 이렇게 꼭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걸 반장한테 체크하게끔 하고 뭐 현장에서 일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다 됐죠. 그렇게 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0%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전체 공정표를 보았을 때 뭐 월간 주간 이렇게 나눠서 일간으로 나눴을 때 그 일이 진행되는 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이끌어오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최종의 마무리 시점까지는 마무리 전까지는 그 일을 마치는 걸 저는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게 내 사업 봐서 잘 안 되더라 이제 좀 그런 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 원래 훈수 바둑 둘 때 네. 훈수 두면은 잘 보인대잖아. 근데 자기가 바둑 둘 때 안 보이거든 네. 시야가.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나는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일에도 잘 보여야 된다는 주의로 나는 맞아요. 목표치를 잡지. 그렇잖아. 나도 그렇지. 훈수 둘 땐 잘 보이는데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일에도 훈수 두는 것처럼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거에 목표가 있는 거지. 나도 그걸 알았어. 아니까. 그래서 더 완벽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인정이니 온정이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사업은 말 그대로 집 짓는 거야. 집 잘못 지면 누수 생기잖아. 집 잘못 지면은 방수, 방한 뭐 이런 방열 안 되잖아. 뭐 집을 잘못 짓는데 인간이 어디 있고 인정이 어디 있어. 잘못 진 거지. 잘못 진 거지.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비행기를 만든다고 생각해 봐, 사업을. 잘못하면 그냥 좀 뜨다가 추락해서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야.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실수를 하고 반복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면 비행기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절대 실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상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줘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진 관점을 바꿔줬을 때 다음 때에 또 다른 발전이 있는 건데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생각한다는 거지. 그냥 무슨 헬스 트레이너는 아니지만 헬스 트레이너도 책임감 있는 사람은 엄청 하겠지만 무관심한 거지.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거지. 무관심 무책임을 사람들은 인간적이라고 잘못 착각하대. 그건 인간적인 게 아니지. 안 그래? 그건 인간적인 게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게 인간적이야. 예. 특히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해야지. 더 철저하고 또 교회생들이 나 하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금방 협회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진짜 책임감 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비행기 만든다고 생각해봐, 준수야. 네.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내가 내 정신으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진짜 추락해봐봐. 장난 아니야. 이거는 금액으로도 수백억씩 깨져. 그렇죠. 근데 미래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우리들 미래가 미래 좋은 미래 때문에 사업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노라는 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근데 실제로 안
워낙 안 되게끔 행동해놓고 분노한 놈은 더 또라이인 거지. 지가 안 되게끔 해놓고 아 안 됐어 그러고 받아들이면 그건 정상이 있는데, 지가 안 될 짓만 골라 해놓고는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놈도 있어 진짜야. 그런 놈도 있어. 이제 나는 이제 될 짓만 골라 했는데 어떤 틀이 안 맞을 때 화가 많이 나지. 뭐 이제 여자 뭐 여자 문제로 화내는 건 이미 탈속한 경지에 갔고, 어 아예 선이도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왜 옛날에 그 나이트 아가씨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제이 씨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한 거지. 걔가 그 나이트 클럽에 부킹한 아가씨의 얼굴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고. 어? 나는 내 감정을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 히덕거리고 있었는데 아 내가 무시당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분노한 거지. 무성이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그 여우가 학을 초대해, 두루미를 초대해 놓고 넓은 접시에 죽을 내놨다잖아. 그러니까 초대까지 해놓고서는 이게 자기는 이 여우는 또 자기 생각에 제대로 대접한다고 했을지 모르지. 근데 그거잖아. 근데 또 두루미는 여우를 초대해가지고 주댕이가 긴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주잖아. 그게 이소부가에 있어. 그래서 상대에 맞는 거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자, 준수가 마지막으로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분노 이야기 쭉 듣다 보니까 저도 올해는 아닌데 작년 초에 분노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엄청 제 인생에서 제일 큰 분노였죠.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서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게 나한테 피해가 오면 분노가 일어나는 건데, 어떤 일이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나라가 있었어요. 남아공이었는데 원래는 한 달 만에 끝나야 되는 일이었었는데 그게 3개월, 6개월 반복되고 9개월, 10개월까지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바꿀 수가 없고 마냥 기다리고, 그런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나를 믿었던 사람의 신뢰까지 잃어버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리니까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네. 그런 분노도 있구나. 네, 그게 뭐 제가 그거는 이제 좀 더 겪어봐봐. 나중에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모함당한 때도 많고. 네. 그럴 때 많아. 그 다음에 그 한 말을 뒤집어서 이상하게 또 꼬면서 모함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게 모함이라는 게 우리 왜 역사책에서 우연히 보잖아. 그래가지고 왕이 이렇게 잘못 누명 쓰고 사약 받고 뭐 이런 거 있지. 그게 다 역사책 얘기인 줄 알았거든. 현실이야. 현실이야. 그런 거 현실이고, 사람들은 돈 앞에서 배신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심이라는 것도 없고. 원래 그래요.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야 나도 그런 배신 많이 당하고 분노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지금 분명히 경험이 의외로 보면은 지금 우리 지금 그게 많이 적은 거야. 분노나 배신당한 경험이 적은 편에 속해. 서진이도 그런 거 없어? 저는 예전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친구. 아, 걔. 거기는 뭐 신뢰, 믿음에 대한 한 20년 지기 친구야? 그쵸, 많이. 왜냐면 이제 그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인데, 그 친구 와이프를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연애 시절부터 알았고 또 거기 어머님한테도 친하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처음 본 부동산 얘기를 듣고 그때 화나지. 네, 그거는 정말 모멸감까지만 느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술을 마시면서 다 가족들이 미안해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전화가 다시 이렇게 폰이 손에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그 20 넘어서 한번 한 짓은 사람은 잘 안 바뀌어. 계속 그지대. 그러니까 왜 독사가 계속 물지 그러면은 독사가 한번 반성한다고 다음번에 안 무나? 계속 물어. 한번 독사는 영원한 독사다. 응? 독사랑 사람이랑 또 다르니까요. 다르진 않아. 독사는 계속만 물지만 사람은 안 문 척하면서 사람을 달랜 다음에 또 물기도 해. 그걸 왜 저보고 그렇게 진짜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까 했던 누구한테 얘기했더라? 내가 아까 얘기했나? 방송에 오전 방송에도 했는데 그 마중지봉 마가 산마자고 그 봉은 쑥봉이래 쑥. 그래서 쑥이 원래 보면 알잖아 풀에 잘 자라게 이렇게 요만하게 키도 작고 그러잖아 쑥이 휘어서 자란다고. 근데 마 이제 마 삼배 같은 거. 어, 삶 속에 삶이 많이 이렇게 있는 곳에는 자라는 쑥이 반드시 자란다네.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항상 자기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선생을 만나도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 자기보다 깨끗한 사람을 스승과 친구로 삼으라 그런다고. 네. 그러면 내가 설령 굽어있는 쑥이더라도 저 사람을 따라서 내가 좀 굳게 성장할 수가 있잖아, 곱게. 그래서 옛날에 다 성인들이 하는 말이 자기보다 잘난 놈하고 친구해라 그런다고. 부모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 그렇죠. 우리 엄마도 항상 그래. 항상 니보다 잘난 놈 친구 삼아라 항상. 근데 자기보다 못한 놈을 친구 삼으면 걔를 닮아간다고 항상.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머무는 장소도 골라서 앉았어. 옛날에는 사대문 안쪽은 양반자리고 그 뒤에는 백정자리였고 그랬잖아. 지금도 실제로 뭐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안 좋지만 어찌됐든 강력범죄가 일어난 마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분명히 있어. 있어. 있는 거 알아? 네 알고 있어. 아니 호주에도 그런 거 있나? 있습니다. 그 범죄가 강하게 좀 일어나는 곳이 있고 그렇죠. 어디는 도둑놈이 되게 많고 어디는 강력 뭐 폭행 네. 살인이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있고 네네. 어떤 동네는 그것도 없고 지금 보면 부촌 같은 데는 그 페트롤카가 계속 돌아. 그 다음에 담도 높아. 그래서 웬만한 전도둑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금방 또 떠. 그런 데가 있어. 그런 데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묻지마 살인이나 이런 게 잘 안 생겨. 네. 근데 주로 이제 공단 단지 못 사는 동네에서 꼭 강력 범죄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은 앉을 자리도 골라서 앉아. 그래서 봉황이 벽오동 나무에서만 신대다고 하잖아. 아무리 멀리 날다가 날개가 힘들어도 딱 그 자리 아니면 안 앉아. 먹는 음식도 딱 골라. 친구도 엄밀히 사겨. 그렇게 하지 막 어중이 떠중이 좀 막 그냥 뭐지 서울역에 노숙자처럼 그냥 배고프면 입에 딱 아무거나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 가려서 하는 거야. 옛날 선비들이 다 그랬지. 그래서 친구 앉을 자리 배우는 학문도 잘 잡아야 되고 뭐를 잡아야 되냐 그거를 따라서 인생이 결정나거든. 근데 이제 사람도 그런 건데 나도 사람에 이제 너그럽다가 실패를 많이 했지. 그냥 많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아까 그 제이씨가 말한 고쳐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안 돼. 고쳐지지 않아. 사람은 안 고쳐지더라고. 기질이 좀 있죠. 그대로인데 어떤 이제 그러면 아예 안 하면 되지 않아? 난 그런 거 정도 고른 눈은 있거든. 근데 이제 이게 사업이라는 게 가장 손에 때를 묻히는 게 사업이거든. 그제 여기 공무원 그제 중공무원 좀 현태 같은 경우는 가장 온실 속의 화초지. 그냥 뭐 특별히 뭐 소나기가 와도 비가 그 비닐이 다 막아주니까. 근데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만나 거칠고 만나는 사람의 두서가 없잖아. 노출에 나와 있는. 누가 만난지도 모르고 그냥 교육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나 그냥 와서 만나고 하니까 어떤 노출이 심하고 그러니까 밖에 애들이 이제 밖에 흙 가지고 놀다 보면 감염이 되잖아. 그 내가 내성이 없으면 애들이 아파하잖아. 그런 이유로 성장하지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거칠어지고 거칠어지다 보니까 사도를 선택하면 이상한 쪽으로 사업이 가고. 근데 거치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어느 정도 이상적인 어떤 거를 갖고 가려고 하니까 이상하고 현실하고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지. 그게 이제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뭐라고 하지 적응장애라 그러잖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현실하고. 내가 아는 현실이 이런 거였나 하고 현실하고 내가 아는 이상이 안 맞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분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비 사업가들에 대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사업하다 보면은 겪어. 별의 별일을 다 겪을걸. 응? 그걸 또 거치고 잘 넘어가서 어떤 안정기로 넘어가면 그때를 돌아보면 그걸 그냥 그때가 과도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죠. 크게 보면 사업도 우리는 그러고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도
경매 인생이 있잖아. 경매 인생. 경매 인생 중에 별일이 다 생겨. 별의별 일이 다 있어. 별일이 다 생기는데 막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실패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고 어떤 놈은 세 점 안 나가면 미쳐 버리고 정신병원 입원해 버리고 어떤 놈은 뭐 좀 하려는데 지금 와이프가 뭐 한다고 뭐 하면 또 그 말 따라서 저기 삼천리 강산 가 버리고 삼천포 빠진다 그러잖아. 경상도에 삼천포란 지명 있지? 예. 있지. 있습니다. 똑같은 거야. 아니 애초에 짐을 싸서 집 저기 부자 되는 길로 간다고 해놓고서 중간에 누구 만나서 친구 만나서 저기 가서 놀아버리고 주식 해버리고 뭐 갑자기 경매한다 그랬다가 분양 받아버리고 뭐 뭐 이 중간에 셀 데가 많아. 내가 말했잖아 경부고속도로인데 중간에 그 IC가 많고 중간에 나가버린다 그랬잖아. 기억나지? 낼 데가 많듯이. 나갈 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아무리 똥차를 타도 진짜로 고든 마음으로 부산까지만 가면 되는데 중간에 샌다니까. 휴게소 자주 들리고. 휴게소 들러서 자버리고 중간에 나간 놈, 자는 놈, 기름 없어서 중간에 서는 놈, 별일이 다 있어. 차 정비 안 해서 중간에 서기도 하지. 자 어떻게든 빨리 마감하는 방향. 마감하는 방향 지금 몇 분을 녹음한 거냐? 한 시간이 넘었네요. 한 시간. 몇 분이야? 거의 대부분의 분량이 안 적히니? 협회장님 분량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팅을 바꿔야 되는데. 예상은 예상은 나한테 했었어요. 예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서 얘기한 거지. 그렇죠. 내가 마이크를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 너무 말을 안 해버리네. 그 다음 나네 그만. 그렇지. 재미 있고. 사실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 보면 기복이 굉장히 그 일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웬만큼 화가 안 나는데. 이쪽 부동산으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화가 나는 때가 종종 또 있고 그래서 감정 기복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드라마 보면 사업한 사람들이 중간에 목 뒤집으면 잡으면서 쓰러지는 게 다 그래. 저 목을 많이 잡아. 공무원이 쓰러진 거 봤어? 공무원이 이런 거 없어. 아니에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조 실장도 그 대구지사장님이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저한테. 그거는 이제 애기 태어나서 젖병 가른 시기고 지금 청소년기 지나서 우리는 노년기를 가고 있어 나는. 진짜 한번 겪어봐. 진짜 자기의 인간의 끝까지 보게 될 거야. 근데 그럴 때도 자기가 안 변하는 어떤 아까 말한 이니에이션을 딱 잡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오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이런 와중에 협회장님이 그동안 이제 계속 겪었던 이런 거 분노로 얘기를 했지만 사업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그런데 이게 저한테 혹시 도움이 많이 되네 오늘. 이 얘기가 별일 있을 거야. 다들 있어. 네, 그런 걸 미리 얘기하시니까 또 기대도 솔직히 되고요. 그 별일. 근데 또 이 얘기를 미리 듣고 나중에 실제로 겪잖아 똑같이. 그럼 그때 느끼는 감정이 또 틀리지. 틀리겠죠. 또 틀려. 틀리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아까 그 20분의 1 말씀하는 게 딱 맞아. 이게 혼자 만약에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그 데미지가 엄청났을 건데 먼저 이런 선구자가 있다는 게 이게 좀. 저한테는 없어 큽니다 이게. 그럼 별 경험을 다 겪게 될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부자 마인드고 그래서 한 거지. 경매라는 세계에서만 통용되진 않아. 온 세계 다 통용돼.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르치는 부자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부자 마인드나 시세조사나 이게 일상생활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번에 인테리어 하면서도 진짜 시세조사하면서 못 깎는다고 했는데 제가 한 통화 해가지고 대범 10만원 뭐 이렇게 깎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 마인드가 또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당연하지. 내가 말했잖아. 어디도 상대방이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상대방이 예 해주진 않아. 상대방이 일단 노라고 나올 게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더 밀어야 되거든. 한 걸음 더 밀고 두 걸음 더 밀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한다니까. 그 마치 영화 매표소 정도나 기차 KTX 가서 얼마예요? 예, 2만원이에요? 예, 그거 아무 서류 없이 내는 그런 형태로 사회생활을 하면은 얻을 게 한 개도 없어. 그래. 경매에선 통하지 않아. 신기합니다 진짜. 백화점에서도 저도 깎아봤거든요. 협회장님 백화점에서도 깎아봤다 그랬잖아요. 진짜 정찰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신기하게 백화점에서 깎여. 당연하지. 네.
얼토당토하게 이게 던져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최선에서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뭐 끼워주기도 하고 네. 뭐 안 줘요 이거 뭐 안 줘요 뭐 이렇게 넉살 좋게 하면서 눈치껏 밀고 당기고 하면 돼. 근데 그런 거를 안 해본 사람이 명도 하기는 힘들지. 명도랑 연결돼 있잖아. 또 그런 걸 안 해보면은 시세 조사가 또 힘들어. 그렇죠. 시세 조사가.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고 그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일본어 하는 사람 데려다가. 지금 일본 식약청하고 통화하는 것도 그 항상 일본어 하는가 영어 하는 사람들 항상 하는 말이 전문 용어를 제가 모르는데요 그래 그래서 아니 그 사람도 일본말 하고 여기도 일본말 하니까 돼요 우리가 식약청에 물어본 것도 한국말로 물어봤지 뭐 전문 용어가 어딨어 근데 이상하게 영어나 언어 하는 사람들은 전문 이런다 지가 못하는 구실을 이유를 달아 하기도 전에 물은 물어보면 돼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뭐 전문 용어라는 게 따로 있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패배적인 게 있어 출발하기도 전부터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그걸 잡아주고 얘기를 이제 질문하고 내일도 또 와서 조사하기로 했는데 시세조사법만 제대로 알면은 그냥 나는 뭐 행업 같은 거 뭐 유통업을 해봤나? 안 해봤잖아 그렇죠. 생전 안 해본 일도 하는 거지 전혀 떨린 것도 없어 뭐가 떨려 돈 버는데 뭐가 떨려 그러니까 찾아가면 되거든 인간 세계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일단은 분노지 이제 빨리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마무리를 좀. 아 좀 나한테 듣고 있지 말고 좀. 분노는 분노가 그 생기려고 그러네. 상대방한테 뭔가가 제 생각은 그래요. 상대방한테 뭔가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터득한 게. 살짝 내려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기대감을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바라는 게 조금 더 적을 때 돌아오는 실망감도 작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는 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돈하고 연계 안 될 때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제 돈하고 연결돼서 상대방이 이만큼을 해줘야지 나는 이 페이가 안 아까워. 전쟁이라고 생각해봐. 본인이 중대장인데 김소희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기고 내가 사는데 얘가 그 정시에 도착도 안 해 시계도 안 맞추고 야 한 시간 후에 작전지에서 만나고 흩어졌는데 오질 않아 그러면 이거는 실망감이 아니고 내 목숨이 날아가는 장소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얘기는 사업이 아닐 때 사업 아닐 때는 네. 마음 비워버리지 뭐 아까 말한 사업이 아니고 이권이 아니면 안 봐버리면 제일 좋고 그럼 분노는 0이야 근데 이제 자꾸 보게 되는 데서 분노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은 그 직원은 안 써야겠죠. 원래 안 쓰는 게 정답인데 안 쓰고 싶은데 써야만 되는 경우들도 있어. 그 원수는 맨나무다리에 만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 옛날에 기억나지? 옛날에 그 직원도 그렇고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걔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이야. 뭐 진짜 개기면 패면 되는 사이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을 때가 되게 힘들어. 마무리는 패는 걸로. 자 마무리 좀 하라니까. 그래 마무리, 가볼까? 두 시간 가볼래? 아니,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발론을 하시는 게 그래가지고. 두 시간 가자. 아니 오늘 제가 불렀는 네버랜딩이야 네버랜딩. 아니 대구 오픈 원래 그거 다음 주에 오픈 그걸로. 대구 그래 대구 오픈 소식 듣고 끝납시다 그걸로. 아 오케이. 예, 그 다음 주 일요일 때 10시에 이제 대구지사 이제 인테리어 다 끝나고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위치는 범어네거리의 그 범어역이면은 대구 사람들은 다 아시는데 범어역 예 범어역에서 그 파란 그 빌딩을 보시면은 예 뭐 걸어서 한 5분에서 7분 몇 번 예, 출구 11번 출구입니다. 11번 예, 범어역 11번 출구 그리고 대구 지방법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걸으면 한 1분. 예, 위치는 저번에 인천지사장님도 오셔가지고 위치 보고 많이 놀라셨죠. 너무 좋더라고요. 대우변에다가 일산처럼 가깝는가 보네 법원하고. 가까운 1분 거리면. 일산도 가깝죠. 그 앞에 키광장 옥션 사무실 내릴 건데. 예. 예. 하긴 어차피 교육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대구가 원래 지사가 두 개가 들어가기로 돼 있죠. 원래 두 개죠. 그래서 지부도 들어가기로 돼 있었고. 자유경쟁 시대니까 잘해봅시다. 5분 전에. 대구지사는 갑자기 멍...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로비를 세게 해봐. 그날 그 오픈식 때 뭐 협회장님하고 지사님도 오실 거죠? 아 당연하죠. 네, 그렇죠.
네,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네. 특강 들으러 오세요. 예, 특강도 간단하게 해서 알찬 특강들 준비해 놓 해놓을 테니까 맛있는 많이, 거 하고 예 간식도 어. 지금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저의 개인의 PT들이 많아요. 중간에 아직은 이제 휴면 내지는 죽은 PT로 분류된 분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날 또 한번 찾아뵙고 또 그 만나서 그 교육 좀 하는 걸로 예 협회장님 내려오시니까 예. 뭐 일명 죽은 PT들 다 오셔가지고 예, 체크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날짜 정확히 한번 이야기해 주고 하시죠. 예. 6월 19일 일요일 6월 19일 6월 19일 6월 일요일. 현태 분노한다. 아, 이래서 사람을 죽을 수 있고 내가 말했잖아 20분의 1만 해도 힘들어질 거라. 예. 발끈하네. 6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네. 네. 뭐 뭐 1분 뭐 지나서 기다려주고 이런 거는 저번에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 10시면 10시에 딱 시작하고 그쵸, 1부 예. 2부로 나눠서 할 테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특강하고 퀴즈로 선물도 주고 시간 예, 예. 넘겨서 가면 분노하실 거예요? 아니요 뭐 제가 분노할 게 없으니까 저는 그 평화주의인 줄 아니까 저는 평화주의? 평화주의라고 하면서 일을 가는데? 전화로 가서 자도 되잖아. 예예 예. 전날 멀리 계신 분은 전날에 미리 전하시면 제가 뭐 숙소는 예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어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뭐 준수는 할 말 없고 특강만 들었는데 특별히 마지막이니까 한마디 하세요. 네 뭐 사업을 시작하시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이 방송이 경험뿐만 아니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마인드 자체도. 그리고 이제 하실 분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분노에 대한 그런 어떤 강도로 따지면 그런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방송을 한 두 번 세 번 다시 들으면 그 책을 한 두 번 읽을 때마다 그 감흥이 다르고 그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다르듯이 이번 방송은 정말 좀 뜻깊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특강이었나 보네. 오늘 정말 특강 같은. 진짜요? 네 정말 느낌이... 그랬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대세기를 이는 거라 그 손을 내밀 때 그 에너지를 끝까지 전달하는 어떤 집중력 그리고 또 뺄 때는 또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마인드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 아 진짜 특강처럼 한 거야 아니면 농담인 거야? 아니 진짜로 그랬어. 그래? 이게 얘가 제가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해줄 거 그랬나? 이야기를 끊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별의별 배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